또 실패하고 결과물을 얻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해서 재미있게,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연장해서 확장해서 좀 더 어떤 친구는 욕심을 내서 노광이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실크 스크린을 할 때 빛을 뿌려주는 기계가 필요한데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겠더라 라고 해서 직접 만들기도 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잉크를 통화시키는 차트리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걸 나무로 짜서 만드는데 그렇게 팔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해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한 차트입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 방법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였어요. 저희끼리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해보자. 그리고 그걸 이제 어딘가에 내보내죠. 그리고 이런 거 할 겁니다 라고 내보내면 사람들이 보고 기다리잖아요. 뭔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놓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장치들을 저희 스스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워크숍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에 했던 워크숍 중에 하나가 아이폰을 자가 수리하는 워크숍을 기획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거는 DIY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다가 ifixit.com이라는 사이트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셀프 리페어 팁, 뭐든지 이렇게 자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모여있는 사이트예요, 심지어. 근데 거기 보는데 자가 수리 선언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멋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해서 저희가 속을 알 수 없다면 소유한 것이 아니다 라는 부제를 달고 진짜 사, 바로 열고 사, 바로 닫고 용자를 찾아서 네, 그런 이제 워크숍을 했었고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런데 정작 용자는 안 왔다고 멋지다 이렇게 공감해주시는 분들을 많았는데 정작 용자는 찾기 힘든 그리고 내일 워크숍 여기서 부산에서 이것도 아쿠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용자가 또 안 나타나요. 혹시 의향이 있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재료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했던 워크숍 중에 이제 이런 워크숍도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계획도 했었고요. 종이 모형에다가 모터라든지 센서 이런 걸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생물체 상상해서 만들어보고 돌직 직접 움직여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풍부한 사람들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오픈되어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저희 무모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데 즉흥 연주 워크숍이라는 거를 했거든요. 악기를 다 제대로 다룬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즉흥 연주를 같이 해보자 즉흥 연주 DIY 이러면서 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잘해야만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확인했었고요. 그것들을 시작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오픈소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우리 빔 프로젝터를 만들어본다 라고 해서 빔 프로젝터를 만들기를 프로젝터를 도입했는데 사실 빔 프로젝터 만드는 거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휴대하기 간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잘 나오고 있고 전에 이제 자작 빔 프로젝터가 메리트가 있었을 때는 분명 있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것도 분명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더 비싸요. 그런데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웃겼죠. 만들어보자 해서 사람들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완성까지 해가지고 지난 메이커 페어에 전시를 했었고요. 세 번째 실험 방법은 커뮤니티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험 방법에서 직접 하되 같이 해본다라는 실험 방법이 있었는데 세 번째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같은 경험을 공유한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게 굉장히 그 퀄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들이 또 이렇게 항상 생산이 되는 걸 경험을 했고, 이거는 그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이제 커뮤니티 중에 생활생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연을 날리러 가자. 그래서 같이 놀러를 가자. 사실 놀러간 거죠. 근데 저희가 원래 목적은 연 날리기랑 무선통신이라는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뭔가 그 재밌는 거 결과물을 만들어보자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학습한 시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이거 못해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연 만들지 뭐. 그래서 바다지 가서 연을 만들고 날리고 그렇게 놀다 왔습니다. 그래도 놀다 왔는데 저는 이 경험이 굉장히 좋았던 게 어떤 결과물을 놓고 어떤 그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다 평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같은 키워드, 같은 주제가 있으니까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면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다, 괜찮다. 커뮤니티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도 굉장히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 이제 배우게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공유에 관한 문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의 홍대 근처 합정역에 작업실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얻거나 저희가 돈을 내는 작업실이 아니고 누군가 공유를 해준 작업실이에요. 저희는 그냥 거의 이렇게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그 운영자분들이 이런 공간이나 재화를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 같은 걸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를 해요. 그런 운동에 저희도 동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일종의 실험에 동참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올해 3월에 같이 이제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해 본 게 페이크페어 석유라는 행사를 열었었어요. 네, 눈치 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메이크업페어 서울의 페라들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루 동안 날 잡아서 메이크업 페어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살리는 마음을 갖고 뭔가 만들어보자 같이 그런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원래 제목 꽁냥꽁냥 공작이고 부제가 페이크페어 석유인데 정말 이렇게 꽁냥꽁냥 다 같이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3개월 후에 이 메이크업 그대로 메이크업 페어에 실제로 메이크업을 참여를 했습니다. 네 번째 실험 방법은 응원단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런 저변 활동들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활동에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나를 했었는데 이제 되게 잘 돼서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까지 이어졌어요. 그 크라우드 펀딩은 서울시에서 1대1로 매칭을 해주는 펀딩이거든요. 저희가 모은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8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고요. 그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저희 응원을 얻었다 이런 피드백이 저희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최근에 느끼는 거는 그 메이커스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필 샌더슨이 쓴 책을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CEO가 생각되어야 하는 책을 추천하고
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창조경제라는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뭔가 그런 이유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놀랄 정도로 국내 업체들이 많아졌어요. 판매, 제작해서 판매하기 시작한 3D 프린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픈소스 하드웨어나 이런 환경들이 빨리 가까워지고 저희가 빨리 이런 것들 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긴 한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단순한 트렌드 이슈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아이디어로 그치기보다는 우리 삶의 어떤 모티브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만 하면 소가 된다. 일만 하면 바보가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바보가 될 수는 없죠. 인간의 본질을 고민한 철학자들이 내놓은 개념 중에 호모 루덴스, 호모 파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호모 루덴스는 유의하는 인간, 그리고 호모 파벨은 도구를 쓸 줄 아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 삶이 이런 개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이겨주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런 만들기에 대한 열정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아름다운 활동이 됐습니다.